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뉴딜이라고 하면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터지는데 일단 대공황이라는 것은 거의 인류가 겪어보기 힘든 경제 위기의 형태였는데 예전에는 물건이 모자라서 문제였죠. 그래서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필요한 걸 사지를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게 과거 형태의 금융위기였다면 이제는 잘 팔리지 않는 게 공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리질 않으니까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종업원들은 다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직자가 증가를 하니까 사회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또 줄어들게 되고 공장들은 더 판매가 줄어들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대공황이 몇 년째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댐을 건설한다든가 뭐 고속도로를 건설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세금 가지고 이제 이 일을 벌이는 거죠. 그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럼 실직자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니까 다시 소비력이 늘어나서 지금 팔리지 않았던 물건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선순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 것이 뉴딜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실제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9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뉴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29년에 터지고 4년간 아무런 그 성장이 없던 경제가 뉴딜 정책 이후로 GDP가 다시 성장을 하고 실직자가 줄어들면서 경제에서 뭐 경제 지표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GDP하고 고용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는가를 보는데 이 두 개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뉴딜 정책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그 기본 아이디어는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딜의 효과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전과 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아주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냥 경기라는 게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부가 하는 일들은 그냥 치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그냥 두는 것이 그냥 표준이었다면 지금 최근같이 뭐 코로나같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수로 뭐 엄청난 위기가 오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 정부들이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그 정도로 전과 후가 굉장히 정부 역할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뉴딜 이전에는 정부가 보조금 정도를 주면서 이제 고통을 좀 줄여주는 수준에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거였다면 뉴딜은 이제 그냥 보조금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를 해서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만든다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당연히 그 뉴딜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름부터가 뉴딜이라고 말을 쓴 거겠죠. 당연히 그 길로 가는데 당시 뉴딜은 이제 90년 전이니까 그때 인프라하고 지금 인프라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의 상황, 지금 현재 2020년에 맞는 그런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서 하나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고 결과적으로는 뉴딜은 같은 방향이죠. 건설이나 토목 쪽으로 많이 했던 이유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썼을 때 100만 원이 한 번 회전하면 100만 원이지만 이 100만 원이 민간에서 100번 돌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은 산업이 건설과 토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 간접 자본으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회 간접 자본이 꼭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공항, 항만, 도로뿐만이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새로운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미국도 다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산업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일 거예요. 테슬라나 전기차, 뭐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뭐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자동차 산업이기 이전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환경에 대한 규제도 서로 좀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주고 있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뭔가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뒤처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 쪽에다가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뉴딜 앞에 그린 뉴딜이라고 많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거를 이제 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뭐 이런 그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많은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정부가 좀 비대면 사업을 좀 키워주고 규제도 완화를 하고 새로운 또 부양을 할 수 있는 법안도 입안을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힘을 굉장히 좀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이 좀 거기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 좀 윤택해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미들은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실적을 내고 있는 산업과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